자, 뭐 보실 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조금 하다가 네. 2시에 마치는 걸로. 자, 시청하신 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배치는 어떻게 치면 모아치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얘 가지고 얘를 쳐서 얘를 맞힌다. 무조건 얘를 쳐서 얘를 맞춰도 될 수는 있겠는데 심지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은 느낌이 약간의 어떤 키스를 생각하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한이 정도 쳐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여기에다가 한 이쯤 치면 될것 같은데요. 이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밀어치기 방법으로 저 공을 밀어서 이렇게 모을 수 있다. 이해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요 공을 바라보니까 얇게 치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세로, 네, 마세로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갖다 붙이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는데, 이런 공은 우측을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주고 쳐야 돼. 얘 쳐서 얘 맞힐 때 플러스 좌측으로 회전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이런 공은. 마세이는 설명하기 좀 애매해서 넘어갔는데요. 자, 뭐한이 정도, 15% 정도에 이 정도는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 밀어치기 키스로 잘 치시면은 이런저런 공이 그 이어치기 연속 득점을 할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공도 그냥 치지 마시고, 내 공으로 일자골을 바라봤을 때, 이런 공은, 약간 뭡니까, 역회전이 들어가야 돼요. 역회전. 이런 공은. 얘는 못 맞춰도 이 정도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한90% 정도의, 중하단, 8시 정도를 맞춰야, 일적구가 단코션 맞고 올라올 때 살짝 이렇게 오겠죠? 느낌상. 네.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부딪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또 이어서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딱 바라봤을 때요 삼각형 모양이 이쁘다. 그러면 얼른 재빠르게 제가 만든 셀이 10가지 패턴에서 2번 패턴을 암기가 돼 있고 좀몇번 쳐보셨다면 네 그러면 좀 좋겠죠. 지금 방법에서는 당점은 지금 요 정도면은 한 85%에 5시 반 정도인데 원래는 내공이
내 공이 2족구보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족구, 2족구 수구를 봤을 때 2족구가 조금 내려갔으니까 여기보다는 니시 쪽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족구를 맞춰서 2족구를 맞추려고 애를 안 써도 두께가 85%가 맞아 있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를 약간 들어서 부딪힌다? 네. 저 공하고 부딪힌다고 생각하면은 2족구 조절을 맞는 이런 원리로 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김각 시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배치 제 생각에 한 300점 정도 치시는 분이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300점 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을 많이 하시냐면, 나는 모을 순 있는데 이걸 많이 못 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의 설명이 뭡니까? 연속 득점하는 방법을 뭐 아까 마세이만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빨리빨리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도 하향공으로 1족구를 쳐서 2족구를 맞히는데 여기 와서 이 공을 1족구라고 선택하면서 얘를 맞춰야 돼요. 그럴 때이 공은 살짝 무회전이나 우측을 주고 치셔야 돼. 그리고 1족구를 쳐서 2족구 마치고 나서 내 공하고 1족구하고 살짝 이렇게 빗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계속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삼각형인데 내 공하고 얘가 1족구라면 아니면 밑에 있는 게 1족구라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예. 지금도 제 생각에 점수 약하실 때는 이공 쳐서 얘를 맞힌다면, 1족구, 2족구라면, 예. 혹시 심저절이 안 돼서 세다면 공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공을, 네. 조금 아까 쳤던 방법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보이시죠? 밑에 있는 공이 1족구, 요쪽에 있는 게 2족구예요. 그러면 한85% 정도의, 예, 니시 되는 느낌으로 큐 조금 들어서, 자, 대각선 카메라도 조금 보이니까 큐를 이렇게 좀 들어서 거기에 부딪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낫지. 저 공을 쳐서 얘를 맞춘다고 이런 배치가 계속 유지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공을 이렇게 갖다가 오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지금도 또큐 들어서, 예, 큐를 들어서 저 공을 또 부딪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또 달라지겠죠? 지금은. 자, 지금은 1족구를 쳐서 2족구를 맞히는데, 아, 요때는 한번 요거를 시치,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께 표시라. 자, 이렇게 봤을 때, 뭐한 3분의 1 정도의 느낌상, 얘는 이쪽에 두고 치셔야 돼. 그리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족구를 쳐서 2족구를 조금만 보내준다. 그럴 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주고 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 공하고 요 공하고 치고 났을 때 이렇게 또 빗각이 또 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보시면 또 이렇게 섰죠. 그러면 아까 그 방법. 아까 그 방법. 네. 요번에는 한 4시 반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또큐 들어서, 네, 많이 들어서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내 공하고 또 키스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속 득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너무 안한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혹시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 분들만 네 그냥 1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지금의 배치도 예를 쳐서 예를 맞춘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아 근데 좀안 좋은 것 같아. 이왕이면은 예 쳐서 예를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쉽게 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적골을 또뭐한 얘도 뭐한 30%? 네. 그다음에 또 여기. 그래서 또 이런 빗가게 공을 만들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안 됐죠? 그러면 또 예쳐서 예 맞출 때 이때는 지금 무회전 주고 쳐도 됐네요. 자, 이때는 이 정도에 여기 정도 쳐서 이적골을 아주 약하게 맞추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일로 와서 이렇게. 아, 여기 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정확한 거를 알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시에는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와서 하얀 공으로 저 밑에 있는 공을 100%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딱 보신다면, 이거 역회전 많이 주고 쳐야 되는구나.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는 이렇게 지시라는 겁니다. 90% 두께, 네, 이 정도면 한 7시 반 느낌? 네, 그리고 또 큐 들어서 치셔야 돼요. 큐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미러채기 키스를 이용해서 맞춰서 맞세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친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설명하기 좀 애매해서. 그건 제가 그냥 넘어가고, 그 뒤로 이제 하나하나 어떤 두께, 뭐 시침, 뭐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공도 딱 보니까 여기서, 이거 역회전 주고 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치게 되느냐. 느낌상. 그냥 느낌상이에요. 뭐한요 정도나, 요렇게. 그리고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면 두께가 두꺼울 수도 있고 얇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숙여서 여기서 약하게 이렇게 한번 쳐보셔 봐. 그러면 다시 숙으로 일적골 쳐서 이적골 맞히는데 이 두께가 얇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한이 정도 맞춰야 되겠네요. 최소 느낌이 한50% 되는 느낌이 네. 뭐 무회전도 괜찮고요. 살짝 이쪽으로 줘도 됐고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공을 이렇게 치고 나서 다시 아까 그 배치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런 거죠. 약간 허공 세리치는 느낌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적고 떡을 맞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일로 와서 보고 가야 돼요. 네. 아까 그 방법이 또 되겠죠? 90% 두께 이 정도도 7시 반 또는 7시 다시 와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기 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좀 덜 하려면 꼭 여기 와서 보는 센스. 그리고 들어가서 많이 숙여서 큐를 좀 세우고 나서 이렇게. 네. 내가 말하고 썼지만 잘 맞아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그 여기 와서 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면 그만큼
개수, 알수를 더 많이 뺄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20 이렇게 치셔야 돼. 느낌상. 네, 느낌상 이렇게 치셔야 돼. 가끔 이렇게 주고 치세요. 2시 주고 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배치는 그렇게 쳐갖고는, 다음 공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를 주고 치시는 거예요. 9시 쪽으로. 네, 또 여기 가서 확실하게 보죠. 두께 얼마 정도 맞추면 좋은가? 네. 약간 15% 줘도 괜찮아요. 네. 문제는 다음 공이 어떻게 쓸 거냐. 자, 또 이번에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오케이.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네, 답이 나왔어요. 50%나 50% 안 되는 느낌에 네, 뭐 중심에서 이만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너스는 주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대로. 요번에도 유목조목 왔다리 갔다리 요번에도 얘 맞추면요 바로 아우지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는 겁니다. 얘는 느낌상 700이 오빠가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아까부터 애타게 불렀는데 네. 이제 나타나셨네. 점심 드셨어요? 자, 밑에 있는 게 1적고 얘가 2적고인데 이런 배치는 어떤 방법으로 치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적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졸았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 배치는, 네, 느낌상, 느낌상,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네, 느낌이 이래요, 느낌이. 느낌이 이렇게. 큐 들어서 이쪽으로 안 가죠? 큐가 이렇게 가죠? 네, 거기서 톡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점 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아, 힘들어. 자, 또 보시면 이 공은 아더를 잘 빼야 돼요. 포지션 플레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공도 얘가 1졌고 얘가 2졌고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약간 느낌이 대략적으로 한 50% 가까운 느낌에 네. 살짝 요 정도 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두께 표시가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약하게. 자, 그러면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와서 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 90점인데요. 내가 볼 때는 셀이 2번 패턴에 몇 번 정도 될까요? 네. 애매합니다. 네. 무조건 90%를 쳐야 되는데, 네. 여기서 100%를 쳐다보고 있다가 자초로 조금 빠지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90%의 6시 정도에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6시 반. 네. 어유, 무전선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치는 방법을 제가 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는 거죠. 네, 따져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쇼딸이라. 오픈 됐으네. 네. 네, 이제 이런 공도 여기서 딱 보니까요.
이렇게 해제를 주고 치는 건데요. 일적구가 얇은 두께에 이게 플러스가 해야 돼요. 플러스. 그래서 요 큐, 서인 대로 들어가서 치시면 되는데, 또 초코 치라고 들어가다 보면 또 잘못 들어가서 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좀 가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또 쭉, 이게 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좌초로 좀더 갔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엎드리면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이쪽에서 또 봅니다. 셀이 2번 패턴의 2번 느낌. 조금 세게 쳐야 될것 같아요, 얘요. 얘 조금 세게 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세게 쳐야 될것 같아요. 어우,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네, 이제 이런 공은, 살짝 우측을 줘도 괜찮을 공 같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뭐 되겠네요? 되겠어요. 아주 약하게, 예. 아주 약하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아우, 저기서 너무 많이 오래 놀았죠? 네. 자, 이제 이런 공은 아주 얇게 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갖다 붙이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픈 대슴에, 네. 자, 이제 이런 공을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제. 아. 자, 요런 공이 요런 느낌이에요. 요 형태의 공을 잘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이 일적구란 녀석이 뭐 3mm만 움직여도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적구라고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3mm만 더 가도 플러스를 주는 건데, 이렇게 있을 때는 마이너스, 뭐, 셋이나, 뭐, 둘이나, 뭐,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치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로 와서 얘를 쳐서 얘를 마실 때, 조금 보내야 되겠는데. 뭐, 한요 정도? 네,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붙이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자, 일로 와서 다시. 요거는 중심 정도를 치면서, 중심 정도를 치면서, 네. 한85% 되는 느낌? 약간 요렇게 가야 되네, 요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옳지. 자, 또 보시면.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새벽 2시가 다 돼가네요. 자, 요번에는 요쪽에 한번 보냈다가 올까요? 자, 하얀색으로 일적구를 쳐서 여기 맞고 다시 와서 내공하고 키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느낌이 그러네요. 뭐 느낌이 약간 요런 느낌에, 네. 요 정도?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약간 누르는 느낌 가도 괜찮아요. 여기서 약간 누르는 느낌. 요렇게. 이 공은 이렇게 치셔야 돼.
1접구, 2접구. 네. 그렇게 약하게 치셔야 돼요. 다시, 얘 또 쳐볼까? 아우, 안 되네. 1접구가 얘라면 내공보다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치면 되겠네. 자, 지금도 약간 중하단 느낌의, 자, 요 표시. 네, 한 85%에 요 정도 되겠네요. 큐도 들고. 네, 큐 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새벽 2시에. 아이고, 문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에 한번 들어오셨네, 간만에. 자, 지금은 얘 쳐서 얘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살짝 좌측을 주는 거예요. 느낌상, 한 요 정도 치면 되겠네요, 느낌상. 아주 약하게, 아주 약하게 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얘가 1접구, 얘가 2접구. 요거는,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자, 이렇게. 다시, 일로 와서, 보시고, 얘도 85%. 아니야. 아, 요거 애매모호해요. 20 치면 안 돼요. 깨져요. 얘 쳐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이 1접구, 2접구, 그리고 85%? 네, 85%에 중하다니까, 네, 이 정도.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큐 좀 들어서, 부딪히는 걸로, 오케이, 바리.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2시에 마치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계속 치고 있죠? 예. 네. 이거는요, 희망이라고 보고. 아니다, 좀 더 쳐야지. 얘가 1접구, 2접구예요. 아니야, 안 좋아. 조금만 세도 망가져요. 밑에 공이 1접구, 2접구로 친다면, 이렇게 쳐야 되는데, 80% 느낌에, 예, 네, 그냥 한 이쯤. 얘가 1접구.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무문이 나와요?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공이니까, 네. 90% 정도 느낌의 중단. 뭐 95% 쳐도 돼요. 이렇게 해서 중단을 주고 부딪혀 볼게요. 자, 딱 중심을 주고. 그렇지, 아, 더 빼. 아유, 야, 더 놨어야 되는데. 아깝이. 네. 그래서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고 내 공이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너 일로 와봐. 이 공으로 얘를 쳐서 맞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조금 많이 칠 수 있는데, 아우, 조금 약했네. 야, 너 절로 가셔. 안 나갔다. 이제 2시니까, 2시에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깨질 때가 다 됐어요. 네. 아이고! 야, 역회전 더 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뭐 이것도 쳐도 되니까요. 그냥 일단 키스를 한번 칠까요? 키스가 왠지 나을 것 같은데. 약간 90% 되는 느낌에, 예, 뭐 한 이쯤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아, 망했다. 자세가 안 나오는구나. 이야, 이 좋은 곡인데.
요 방법인데. 아. 연구를. 아. 마세이로 치면 되겠구나. 이 바보 같은 놈. 야, 머리 좀 굴려라, 이마. 자,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95% 되는 느낌이, 요렇게. 한번 보세요. 야, 이씨, 그게 쪽이 나면 어떡해. 얘, 이 밥통아. 네. 네, 김건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편히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얘를 쳐서 얘가 장담 맞고 올라오게 칠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붙여서, 이렇게 쳐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오게 할 건지, 뭐가 좋은지 따져보는 거거든요? 네. 약간 원쿠션 눌러치기 같은 느낌으로 한번 쳐볼까요? 한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오, 일단은, 좀, 한두 개는 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이게 테이블이 어떻게 쓰냐, 아니,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춰갖고, 내가 마세로 살짝 회전을 써갖고, 이렇게 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억강 마세 느낌으로, 예. 네. 일부러 이렇게 친 거예요. 깨트리려고, 힘들어서. 자, 또 보시면, 이 공은 이제, 키스로, 네, 키스로 한번 쳐볼게요. 한 85%로 중하단이나 하단을 주고, 아, 맞았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네,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100%인데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내서 올라오게, 이렇게 올라오게. 그러면 약간 역회전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맞았어요. 근데 떡인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픈. 자, 요거는 주먹을 쥐고 나서 두 손가락만 펴갖고 요렇게 잡고 가볍게 한번 말아볼게. 지금은 큐를 많이 뉘어서, 봐, 저쪽에서 억강 마세 느낌? 이렇게? 이렇게? 야, 넘어가네, 넘어가. 웬만하면 이 4분의 1 이 안에서 안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갔으니까 깨졌다고 보고, 요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자, 지금 도움 되셨으면, 네, 동그라미 10개만 눌러주시고, 네.